자, 오랜만입니다. 2주 지났죠? 지난번 이제 공시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드렸고, 전체적인 구조, 즉 지적과 등기의 관계 이런 거 공부했었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2주 경과하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야 정상인데, 그런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가 한번 설명했던 것을 한번 회생해 보기로 하죠. 자, 지적이란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라 했죠?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토지를 등록하는 것인데, 이제 등기와의 관계에서 지적은 토지에 대한 등록상, 즉 어떤 내용을 등록할 것이냐 했을 때 토지 표시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등록해 주고, 등기는 어떻게 한다고 했죠?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이걸 기록해주는 이런 공시제도다 해서 지적과 등기가 이렇게 이원적 공시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전체적인 얘기를 해줬었고, 지적에 들어가서 용어정의부터 구체적으로 몇개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죠? 용어정의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지적 소관청이란 뭐라고 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이때 시장은 구가 없는 시의 시장이다. 이런 얘기 했죠? 그 다음에 지적 공부는 몇 가지가 있다 했죠? 지적 공부 총. 지적 공부는 8가지. 토지 표시가 6가지. 토지 표시는 6가지 보였어요.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그 다음에 지적 공부는 8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먹고 들어갔다 했어요? 5가지를 먹고 들어가겠다 했죠. 어떤 거? 토지 대장, 지적도, 임야 대장, 임야도. 이렇게 네 가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산화시킨 거, 즉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거, 이 5가지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거기다 기억할 게 공유주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겠다라고 해줬어요. 그 다음에 토지 표시사항 중에서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구분 등록한 걸 말한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경계란 경계점과는 직선 연결한 선이요, 면적이란 필지 수평면상 넓이다. 근데 토지 이동은 뭐라고 했어요?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은 토지 이동이란 뭐라고 했죠, 이거?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어떻게 한다? 토지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한다. 새로 정하는 거, 변경하는 거, 말소하는 거. 이세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토지 표시 방금 몇 가지? 6가지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란 뭐라고 했어요? 토지 이동 사유 중에서 있는 건데, 이거 등록 전환. 등록 전환이란 표현을 썼으면 이것은 뭐라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지역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란 뭐라고 했어요? 축척 변경이란 축척 변경. 이것은 지적도에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일 목적으로 무엇을?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 등록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기본적인 지적에서는 용어들, 이런 걸 공부했고, 그 다음에 한번 등록하고, 이제 변동이 생기는 걸 전부 다 토지 이동이라고 했을 때 이동 사유 중에서 일반적 이동 사유가 있고 특수한 이동 사유가 있더라. 이런 전체적인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동 사유를 조사 측량하여 기준에 등록된 내용을 고친다, 수정해 준다. 이때 이걸 뭐라고 했어요?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적 공부를 정리해라. 지적 정리해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지적 정리한 다음에. 예?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예? 지금 여러분들 다시.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자, 지적 전반적인 흐름만 잡아주었습니다. 지적이란 토지를 등록하는 거니까 뭐가 있어야 돼? 토지가 있어야 돼. 토지. 객체인 토지가 있어야 되고, 이걸 등록할 수 있는 장부가 있어야 돼. 이걸 뭐라고 했어요? 예? 지적, 토지를 등록할 수 있는 장부 뭐라고 했어요? 지적 공부라 했잖아요. 지적 공부. 토지를 조사 측량하여 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이 등록할 때 어떻게 해? 필지 단위로 등록하더라. 그래서 필지가 무엇이냐 얘기해 줬죠? 필지란
토지를 등록하는 인위적으로 구획한 법적인 단위, 이게 필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토지 내용을 이걸 조사 측량에서 지적 공부에 등록해 주는 것이 이것이 지적인데, 이때 등록할 때 필지 단위하기 때문에 여기서 1필지 요건이 무엇이냐, 몇 가지 요건을 갖추라고 했어요. 1필지가 되려면 여섯 가지 지, 축소 등 다 얘기 줬잖아요.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 우리가 공부했던 건지도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서 어디 한번 보세요. 거기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최소한 요 기본 사항은 제가 점검하고 넘어갔으니까. 예를 들어서 232페이지 정도 토지 등록 단위 이런 데 보지 않았어요? 보세요. 안 했어요? 용어 정의만 했습니까? 아,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인 지적에 대한 개론 저기 요거 할 때 요 필지 단위로 등록하더라. 그럼 필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야 되고, 이 필지 단위 등록할 때 무엇을 등록할 것이냐, 이걸 등록사항이라고. 등록사항. 이 등록사항은 아까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하더라. 토지 표시. 토지 표시 몇 가지가 있다고 이거? 여섯 가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이걸 등록한 거야. 근데 요 지적 공부에 등록된 이 토지 표시는 고정적이라 해서 변동된다 그랬어. 토지 표시 고정적일까 변동될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대전광역시, 여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있다. 10번지 500제곱미터 지목대. 이런 토지가 있어. A 소유 토지가 있어. 자, 여기 위에 있는 걸 뭐라고? 토지 표시인 사실관계. 밑에 있는 걸 뭐라고? 소유권자가 누구냐? 권리관계.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 토지 표시에 변동이 생겨야 안 생겨요? 어떻게 생긴다 했지? 토지 표시 변동이 어떻게 생긴다 했지? 이게 어떻게 변동이 생겨? 에? 토지를 자르면 분할. 그럼 뭐가 생겨? 면적도 줄어들고 경계도 바뀌고, 또 어떻게 지목도 바뀔 수 있고 옆 토지 합칠 수 있고, 이런 계속적인 변동이 생기잖아요. 이런 걸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이런 걸 모아서, 이런 걸 다 모아서 뭐라고 표현했다? 토지 이동이다. 토지 이동. 이 토지 이동을 뭐라고 한다고?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토지 이동이다. 이렇게 개념을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동 사유 중에 나중에 공부할 내용이 있다 했죠. 이렇게 일반적 이동 사유 여섯 가지. 이것은 신청 의무와 연결이 되어 있더라. 60일 내 신청해라.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특수한 이동 사유, 축척 변경이라든가 이런 내용 한 세 가지 정도 공부할 거예요. 이런 이동 사유가 있는데 토지 이동이 생겼다면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할 사유가 생겼으니까 이 지적 공부에 등록됐던 이 토지 표시에 만약 토지 분할했다. 분할했으면 면적 보통 어떻게 돼? 반으로 잘랐으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면적이. 그럼 지적 공부에 등록된 내용이 바뀌었잖아. 그럼 이거 정리, 그 바뀐 내용대로 정리해야 되겠죠. 국가에 관련 지적 공부가 실제 안 맞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반영 못하니까.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으면 이 내용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의 그 내용을 정리할 때 이걸 줄여서 그냥 지적 공부 정리, 줄여서 뭐라고 한다? 지적 정리라고 한다. 지적 정리. 이 지적 정리할 때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뭘 작성한다 그랬지? 이거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걸 작성하고 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에 의해서 지적 공부 정리하더라. 그러면 지적 공부 정리하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지적 공부 정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방법이 나온다고 했지? 이원적 공시 방법. 즉 대장과 우리가 등기부를 이렇게 나눠서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 필지에 대해서 두 번씩 공시하는 거, 이게 서로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대장에도 사실관계, 그 다음에 소유자가 누구인가 이 내용을 등록해줬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도 표제부에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를 등기하고 갑군할구의 권리관계를 등기했다. 그러면 양자는 일치하고 있었는데 면적이 종전에 예를 들어 사실관계 면적을 보면 이렇게 딱 맞추고 있었는데 요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분할했으면 면적이 바뀌었잖아. 이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뭐가 맞는다고 등기해보고 안 맞아. 그래서 다음 절차 지적 공부 정리하고 나서 이렇게 250 바꿔주고 나면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등기부를 바꿔줘야 된다고 했지? 등기부 바꿔주는 걸 뭐라고 했어요? 이거 에? 에? 변경 등기를 하는 건데 누가 해준다 했지? 이거 이 등기 바꾸는 걸 국가가 다 해줘, 소관청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어? 변경 등기를 어떻게 한다 했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신청은 여러분들이 등기소에 가면 등기를 신청한다 했잖아.
근데 국가가 등기해 주는 걸 뭐라고 했어요? 관공서 등기 신청할 때. 예? 등기 촉탁이라고 했잖아. 등기 촉탁. 그래서 지적공부 정리하고 나면 다음 절차는 어떤 절차가 있다고? 등기 촉탁 절차가 있다. 왜? 이 등기 촉탁이란 뭐라고 했어요? 토지 표시를 대장과 등기부관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국가인 지적 소관청이 이 소관청이 등기소에 등기를 이렇게 신청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등기 촉탁이라고 그래요. 촉탁. 그래서 등기 촉탁 이 용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면 신청 주체가 관공서일 때 용어를 촉탁이라는 말 쓴다 했잖아요. 그래서 등기 촉탁을 통해서 이제 뭘 바꾸는 거예요? 여기 등기부도 표제부도 이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상호 이게 불일치가 다시 일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적공부 정리한 다음에는 등기촉탁 절차가 있다. 그럼 등기촉탁 절차를 말로 표시하면 뭐라고 한다? 이 토지 표시, 이 토지 표시상에 대해서 대장과 등기관에 이걸 일치시키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이 등기를 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등기촉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도 바꿔놨어. 이제 표제부도. 그러니까 장부가 다 바뀌었죠. 대장도 지적공부 중에 대장도 바꿔놨고 그 다음에 등기부도 바꿔놨고 대장은 어디에 있다고? 이건 누가 가지고 있어요? 소관청 시장군수청장 가지고 있고 등기부는 어디에 있다고? 등기소에 있다. 등기소. 등기소는 어느 소속이라고 했어요? 어디 밑에 달려있다 했지? 법원 말단기관 사법부 최말단기관 등기소야. 소관청은 어디에? 행정부 즉 이 정부 밑에 있는 기관이에요. 시장군수청장. 그렇죠? 그러면 서로 다른 기관이다 보니까 이쪽만 바꿔가지고는 이쪽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뭐 한다고 해서 등기촉탁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등기촉탁은 등기부를 바꿔주는 건데 이걸 관공서가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럼 소유자가 등기부 바꾼 걸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 자기 등기 바꾼 거 알아요 몰라요? 에? 소유자는 자기 등기부가 바뀐 사실을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 소유자 자기 등기부 바뀐 거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어려운 질문이 아니야. 여러분은 내 등기부가 변동이 생겼다 어떻게 알을까? 내가 신청했으면 알죠. 내가 신청 안 했어. 내 등기 바뀐 사실 내가 알아 몰라? 당연히 모르는 거야. 누가 했다고? 등기를 누가 해줬다고? 소관청 시장이 해줬단 말이야. 그러면 본인들은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모르고 있잖아요. 등기 바뀐 것도 모르고 있잖아. 자기 땅인데도. 그럼 어떻게 돼? 알려줘야지. 네 땅 바꿔놨다라고 알려주는 거야.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 절차보다 소유자 즉 등기 완료 사실 통지한다. 소유자 통지 절차가 있어요. 지적정리 통지라고 그래 이거를. 소유자 통지 내지 지적정리 통지.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지적정리 사실 알려줘라. 요 지적공부를 정리를 했다. 이것을 소유자한테 알려줘라. 며칠 내 등기가 끝나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소관청이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지금 지적 간단하게 지난번에 설명했던 지적이란 뭐라고?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에요. 라고 했잖아. 그러면 토지를 등록하고 나면 등록된 내용, 이 등록상의 토지 표시가 고정된 게 아니라 끊임없이 바뀌더라. 분할, 지목 변경, 합병, 도시개발 사업 시행 등등 각종 변동사항이 생겨. 이런 걸 전부 다 모아서 뭐라고?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이라 이렇게 용어가 일상적인 용어가 아니고 지적에서만 쓰면 특수한 용어예요. 토지 이동이 생기면 즉 토지를 분할했다든가 합병했다든가 지목 변경이 생겼다든가 등등 이런 사유가 생기면 등록됐던 내용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등록하는 걸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 그럼 이걸 조사 측량해서 다시 지적공부에 변동된 내용들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줄 때 뭐 한다고? 토지 이동정리 결의서라는 걸 만든 다음에 이걸 바꿔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바꿔줬으면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장을 바꿔준 거예요. 지적공부 중에. 근데 우리는 공시방법 뭐라고 이렇게? 이원적 공시방법. 즉 소관청에 가면 대장이 있고 등기소에 가면 뭐가 있다? 등기부가 있어. 그러면 어디만 바꿨어? 여기만 바꿔놨어. 한쪽을 바꾸면 뭐가 안 된다고? 반드시 다른 쪽과 안 맞는다 했지. 대장을 바꿔놨으면 어디가 안 맞아? 등기부 안 맞아.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여러분 다 여기 둔산동에 사세요? 뭘 어디서 오셨어? 유성. 자, 멀리서 오셨네. 유성. 그러면 유성구청 가보셨어요? 아, 유성구청. 여기는 서구청 가보셨어요? 아, 그럼 위치가 머릿속에 생각나지? 그 다음에 등기소 가보셨어? 아, 법원, 지방법원 등기과. 대전지방 등기과 가봤어요? 위치가 같은 장소야, 다른 장소야? 다른 장소고 전혀 소속이 다르다 그랬지?
등기소는 어디에 속했다? 사법부, 법원 말단 기관. 알았어요? 구청은 행정부에 속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기관에서 다른 장부를 다른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더라. 한 필지 토지인데.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바꾸면 다른 쪽이 안 맞는다 했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게 아 관념적으로 아 대장 등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 경험을 생각해봐. 아 서구청 여기 있었지. 등기소는 여기 있지. 또 다르다는 생각을 해야 돼. 완전히 다른 별개 기관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쪽만 바꾸면 뭐가 안 맞아? 이쪽이 안 맞는 거야. 내 토지 둔산동 10번지 토지에 토지 분할했더니 면적 250을 줄어들었는데 토지 대장을 바꿔놓고 났더니 토지 등기부가 안 맞는 거야. 이걸 어디 있다고? 법원에 있어. 법원에. 등기소에. 이거 어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고 있고. 서로 다른 기관에 있잖아. 한쪽 바꾸면 이쪽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 반드시 등기 촉탁 절차를 통해 이쪽으로 바꿔야 된다고 했지. 토지는 국가가 다 관리해주는 거야. 그래서 국가가 관리해준다. 이게 뭐라고? 등기 촉탁. 등기 촉탁. 이 촉탁할 때 등기 촉탁은 그래서 국가가 국가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각종 비용을 안 낸단 말이야.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면세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등기부 바꿨으면 지금 소유자가 얘가 자기 등기부 바꾼 거 알고 있어 모르고 얘가 모르잖아. 왜? 자기가 등기소 신청 안 했어요. 누가 한 거야? 시장 해줬잖아요. 구청장 해줬잖아. 그럼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소유자한테 네 등기부 바꿔 놨으라고 알려주는 거야. 이게 뭐라고? 이게 지적이 지금 지적. 우리 여러분 배우는 지적이 뭐냐 물어봤을 때 지적이 뭐라고 했어? 지적은 토지를 등록하는 거라고 얘기해줬잖아. 토지를 등록하는 거. 그러면 지적은 전체 이걸 배울 거 앞으로 이거 이 내용 없어 이거 뺏기. 토지를 조사청량에서 지적공부에 등록하고 변동사항 이게 토지 이동이라 했지. 이 변동사항을 전부 다 다시 실제 반영해서 지적공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등기부도 바꿔주고 소유자한테 이렇게 바꿨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지적은 다 끝난 거예요. 이거 이걸 1년 동안 이거 배우는 거 이거. 여기서 이제 살을 붙이고 가지를 치고 좀 항목도 좀 늘어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 틀을 머릿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아직 뭐 기억하면 지나면 돌아서면 생각이 안 나는 것이고 2주나 지났으니 제가 누군지 알아보는 것만도 감사해야 된다겠지. 그래서 이렇게 지적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지난번에 전체적인 개관을 설명한 거야. 공시법이 뭐다 이거 설명해 줬고 그 다음에 지적이란 뭐냐 이걸 설명했고 오늘은 등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 해주려고 왔는데 간단히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 아주 건강하신 분들 정신 건강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머리가 복잡하면 아무 생각이 없고 그러면 이제 좋은데 이제 여러 생각이 많으면 머리가 복잡하잖아. 정신 건강이 좋은 것도 괜찮습니다. 머리 복잡하면 잠도 안 오고 아주 골치 아파져.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등기가 뭐냐 이걸 이제 공부해야 돼.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분들한테 복잡한 얘기를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이해를 시키고 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그냥 숲이 뭔가 전체적으로 그냥 아웃라인에서 보고 나서 이제 개별적으로 공부에 들어가야 아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문제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적이란 이런 거였었고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할 등기가 뭐냐 이걸 좀 보자는 거 등기. 그러면 출발점을 어디에서 잡아야 되느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일상적인 경험에서 출발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부동산 하나라도 사고 팔아본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라도. 하나라도 사고 팔아본 분. 내 이름으로. 등기했다가 팔았다. 한 번에도. 안 해보셨고. 남이 하는 거 보신 분. 그것도 안 봤고. 그러면 한 번 해봤으면 조금 이제 경험이 이제 조금 했으니까 좀 경험이 있어서 이해하기 편해. 근데 안 해봤으면 이제 제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를 이제 경험 삼아야 돼. 경험 삼아야 돼. 아, 전세, 좋아요. 전세권, 아, 전세권 등기도 등기야. 권리 등기는 그것도 해봤으면 됐어요. 전세권 등기. 아, 직접 아주 좋은 경험을 가졌습니다. 아주, 그럼 등기법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를 해봤던 경험이 있어야 아, 이거구나 하는데 전혀 없다면 지금부터 제 얘기를 잘 드려야 돼. 자, 이제 전세권 설정이나 뭐, 매매든 사고 파는 거든 똑같아. 큰 추상적인 개념은 같아. 무엇을 했다? 법률 행위를 했다. 이런 민법 공부했죠? 이제 법률 행위가 뭐냐? 이 얘기는 들었죠? 법률 행위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 네, 일단 그렇게 또 다른 분. 법률 행위는 뭐다? 민법 시간에 배운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분.
그냥 일반 상식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어. 민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는 안 했을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의사 표시를 불가결의 요건으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었어요? 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의사 표시가 하나 이상 들어가 있어야 돼. 하나 이상 의사 표시. 그래서 이렇게 의사 표시 하나만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하냐? 단독 행위. 서로 반대방의 의사 표시 합치면 계약. 일정한 구심점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의사 표시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합동행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하나가 있으면 뭐라고 한다? 단독행위, 유언 같은 거. 알았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계약.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합동행위. 의사 표시 개수 가지고 얘기해 준 거야. 최소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 할 수 있어. 그냥 의사 표시가 아닌 그냥 웃었다. 이게 법률행위? 허허허 웃었어. 이게 법률행위일까요? 아니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법적인 개념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 부동산 물권과 관련해서 부동산 물권에는 소유권만 있는 게 아니죠. 저당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다 부동산 물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 즉 소유권이 변동된다든가 전세권이 변동된다든가 저당권이 즉 발생, 변경, 소멸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첫째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좀 뭐 아까 전세권도 했지만 똑같은 원리니까 보세요. 여기 집이 있어. 건물. A 거야. 자, A가 자기 집을 전세를 놓고 싶다면 자기 전세권 설정하고 싶어서 광고를 하겠지? 이걸 예를 들어 1억에 전세 놓겠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조건이라면 내 그 아파트 전세 살겠다. 전세 놓겠다? 살겠다. 조건이 맞아. 이걸 뭐야? 청약 의사 표시, 승낙 의사 표시. 합치면 뭐가 된다 그랬지? 계약이 성립하더라. 또 얘가 팔고 싶다. 난 1억에 팔고 싶다. 그 조건 사겠다. 해가지고 딱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어. 이걸 뭐라고 한다? 계약이 성립됐다. 계약. 이렇게 얘기잖아요. 계약. 계약. 계약은 뭐라고 표현한다? 이건 채권 행위에 불과하다. 채권 행위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해됩니까? 이 민법 조금 얘기 들었으니까 이런 말까지 아직 이해되는 수준입니까? 채권 행위란 뭐라는 거야? 채권 행위란 이행 문제가 남아 있을까 안 남아 있을까? 앞으로 이행할 게 남아 있어 안 남았어? 남아 있지. 그럼 이행이 다 끝나면 뭐가 된 거야? 우리가 이행한다. 여기서 보세요. 계약을 했어. 실무상 여기서 계약금을 줘. 실무상 우리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한 10%가 관행이야. 관행. 5% 이상만 주면 일반적으로 다 인정되니까 10% 관행. 그럼 1억에 담으면 1,000만 원 주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행 문제가 나왔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중도금도 약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직접 잔금을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잔금을 주면 요 산 사람을 매매로 쳐보세요. 이게 매매로 여러 가지 법률행위가 있지만 매매라고 보면 자 매매 계약이 성립됐으면 요거 산 사람 뭐라고 한다? 매수인. 판 사람 뭐라고 한다? 매도인. 이렇게 하죠. 그다음 만약에 전세권을 예를 든다면 집주인 이런 사람을 전세권 설정자, 세입자를 전세권자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용어가 이제 나중에 와야 되는데 일단은 매매 하나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매매를 했을 때 계약을 하고 나중에 이행이 끝나서 잔금까지 다 줬어. 다 지금 끝났어. 이렇게 자 요걸 이제 계약하는 걸 뭐라고? 채권행위. 중도금 주고 이걸 이행하는 거. 이행 절차가 진행돼. 이행 절차가 진행돼서 이행이 다 끝났어. 여기 이행이 다 끝났어. 이걸 뭐라고 한다? 물권행위. 물권적 법률행위.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했다. 자 잔금을 받으면 판 사람 매도인은 어떤 생각에 잔금을 받았어? 이 물건은 이제 산 사람 넘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산 사람은 난 돈 다 줬으니까 저건 이제 내 것이 되는구나라고 하고 잔금 줬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물권행위. 이걸 법률적 민법에서 뭐라고 한다고? 물권행위. 계약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채권행위. 이 채권행위 물권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합쳐서 법률행위.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전부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 법률행위. 법률행위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은 여러분 민법에서 가장 기본적이 어디냐면 민법 186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민법 186조라는 말은 아직은 안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나왔죠? 예, 사례. 예, 그렇죠. 이게 뭐냐면 법률 행위로 인한 여기서 이게 자꾸 삐떨어지네.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 자, 물권의 득취득과 상실 변경. 득실 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했어. 186과 뭐라고?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 된다고?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등기 안 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얘기. 그럼 내가 산 사람이 돈을 다 주고 목적물 인도 받아서 살고 있어도 소유권 변동이 생겼다 안 생겼다 등기 안 하면 변동이 없어. 그냥 A명으로 돼 있어. 왜? 등기부라는 곳에 이렇게 등기부 저 등기부 갑구라는 곳에 가면 여기 갑구에 가면 여기 소유자가 A 이렇게 돼 있어요. 불편하네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등기를 신청해서 여기 밑에다 등기부에 여기다 B라고 이름을 써줘야 국가에서 관리하는 장부 등기부에 이렇게 이렇게 써줘야 얘가 소유자가 됐다는 거야. 안 써주면 소유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돈을 다 주고 목적물 인도받아 살고 있지만 등기를 안 했어. 그럼 누구 거야 이거? 에이 거. 나는 돈 주고 인도받아 쓰고 있지만 내 소유가 아니야. A 소유야, A 소유. 알았어요? 그럼 만약에 B가 전세권 설정 계약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다가 을구에 가면 전세권 설정 일 또 해야 돼. 저 계약서 들고 등기 신청해 가지고 여기다 전세권 설정 전세금은 1억짜리입니다. B 이렇게 써줘야 얘가 전세권자 됐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즉 전세권을 취득하는 건 언제? 등기해야 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뭐예요? 여기다 등기해야 돼. 그렇다면 물권 변동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민법에서는 이런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물어봤죠? 이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라.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절차. 여기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등기를 하면 된다 이 얘기야. 알았어요? 그러면 요건 지금 민법 186조 어디야? 이건 민법 얘기지. 민법. 민법은 크게 보면 자, 여기에 민법 총칙이 있고 민법 총칙 184개 조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물권법이라고 했지만 이건 물권편을 얘기하는 물권법이라고 있고 채권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친족 상속 이렇게 있는데 친족법 상속법 1114개 조문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친족 상속 시험법이 아니고 물권법 총칙 중 일부 물권법 전부 채권법 중 일부만 시험법이야. 이게 알았어요? 그 민사특별법 5가지 들어가는 거야 시험에서.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요 채권행위 이건 어디? 채권법 배우겠지. 채권편에서. 그다음에 여기 물권행위 물권법에서 배우겠지. 그다음에 요 법령이 총칙에서 배우겠지. 그러니까 총칙 민법 총칙이 어떻다?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야. 보세요. 여긴 팔겠다 사겠다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가 모여서 뭐가 된다? 계약이 성립하더라. 그럼 이건 구체적인 내용인데 여기서는 법률행위다. 아주 추상적인 얘기만 하잖아요. 총칙은 그래서 굉장히 뭐다? 추상적인 개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민법 총칙부터 공부하지 말고 채권법부터 이렇게 매매계약을 하자 여기부터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거야. 사례부터 여기부터 공부해 나가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아 이런 게 법률행위다 이런 게 계약 저기 의사표시다 이렇게 거꾸로 공부하면 이해하기 더 편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법적인 개념이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초기에 공부할 때 잘 이해가 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된다. 자, 여기 대표 법률 행위 중에 뭐예요? 여기 계약. 의사표시가 지금 서로 반대방의 의사표시 합치가 계약이라고 했지. 그 중에 뭐야? 그 계약의 종류도 14종이 있어요. 전형 계약이 전형적인 법에 규정된 게 이거 말고도 계약은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비전형 계약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면 그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유상계약 대표 매매 계약을 했다. 전세권 설정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저장권 계약, 계약 종류 많아. 그 중에 무슨 계약 했다고? 매매 계약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매매 계약 했어. 이게 뭐라고? 법률행위했어. 법률행위. 그러니까 어디로 가? 민법 186조에 따라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등 이런 모든 물권에 뭐 취득, 상실, 변동이 생기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얘기야. 그럼 아까도 자 여러분 개념을 항상 어느 하나에만 특정하지 말고 원리를 이해해야 돼요. 자 매매라면 소유권의 취득, 상실, 산 사람은 취득이고 판 사람은 상실이 되잖아요. 그렇지? 취득 상실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 등기에 대해. 그래서 요 부동산 등기부에다가 아까 어디 갑구라는 곳에 등기부 표지해본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소유자가 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서 소유권 이전 원인 매매 대금 얼마라고 거래 가액을 다 신고하게 돼 있지. 이렇게 자기 앞으로 등기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또 전세권 설정했어. 그럼 아까 전세권 등기 해봤다고 했으니까 저 부동산 등기부 을구에 가면 여기 이제 이거 소유권이었었고 B가 전세권 설정한다면 어떻게 된다? 여기에 1순위로 전세권 설정. 전세금 1억짜리로 딱 기록해줘야 돼. 이래야 얘가 전세권자 된 거야. 안 오면 임대차야. 이렇게 등기해놔야 물권인 전세권에 대한 물권을 취득하는 거야. 누가? B가. 물권 취득했으니까 공시가 됐잖아. 이 사람은 이거 경매 들어가도 별도로 배당 신청 안 해도 돼. 이 사람은. 물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차는 채권자가 아니야. 물권자야. 물권자. 그리고 전세금을 많이 증액했다. 여기 변경. 소유자가 아 전세금 2억으로 올려줘. 증액 2억으로 올려줘. 그럼 합의 좋아 올려줄게. 그럼 뭐야? 의사표 합치가 일어났잖아. 그럼 이에 따라 뭐야? 전세권이 변동이 생겼어. 그럼 전세권 어떻게 돼? 증액해서 여기다 2억으로 변경해야만 뭐야? 효율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기 1번 전세권 변경 이렇게 다 해주는 등기 다 하게 됐다는 거야. 전세권 변경 금액 전세금만 2억으로 바뀌었다. 이걸 지우고 이런 식으로 자 1번 전세권 비전세권은 요 1억은 요거 1순위인데 금액 전세금 1억에서 2억으로 바뀐 거 이렇게 등기해야만 변동 효력이 생긴다는 거야. 안 하면 효력이 없어요. 요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여기서 요 채권행위니 물권행위니 법률행위 이건 전부 다 어디 민법 시간에 1차 민법 선생님한테 배워라 이러니 이게 다 끝났으면 이행절 절차가 남아있어. 이 돈 주고 계약 다 했다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물건을 취득하고 상실하고 변동이 생기려면 뭐 해야 된다고? 등기를 해라. 등기를 하면 공시법 시간에 부동산 등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라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이런 얘기는 책에 없어. 그리고 책 이거 가지고 뭐 지금 전체 등기 전체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 책대로 설명 아무런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거 뭐 대부분 입문서를 보면 기본서의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거야.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일반인들이 원리를 터득하겠어요. 그러니까 백날 들어도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야. 등기법 어렵다. 안 해봐서. 근데 해본 사람 있냐고 물어봤잖아. 한 번만이 뭐 쉬운데. 굉장히 쉽잖아.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그럼 허란 대로 따라가면 되고 지금은 정보가 얼마 잘 나와 있는지 몰라. 자기가 따라가면 돼. 그렇지. 그거 가지고 비용 받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래. 근데 약간 수고로움을 덜해야 돼.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서 아 그 저기 시청 지방세과에 가서 세금 끊어야지 그 다음에 인지 사야지 뭐 증치 저 해야지 그런 거 첨부해 가지고 가서 서류 만들어 줘야지. 근데 법무사들은 이제 자기들이 딱 정해 양식에 따라 싹 편지를 갖다 주지만 일반인 같으면 그냥 가면 담당 접수기에서 다 알아채들이 딱 받아서 필요한 거 대서 해줘요. 그러니까 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이 강의를 준 사람 아 원리가 이거 이해하니까 편한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은 이걸 이해해야 돼. 등기법이 어렵다 이러면 뭘 해야 되느냐. 왜 어려운 걸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한 30-40년 소득공만 운전하다 나왔기 때문에 어디서 뭐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해를 위해서는 생각이 만약 등기를 한다 그럼 소관청에다 하면 아 시장군수청장이야. 그러면 시청이나 구청이나 군청 이런 게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본 분도 있어. 그래서 오후에 머리가 아프면 지적공부하려면
시장, 군, 수청장이랑 시청, 군청, 구청을 말하는 거예요. 구청 민원실에 가서 거기 지적과에 가서 뭐 하는지 얼굴도 보는데 그냥 얼굴만 보면 밋밋하니까 거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쳐다보고 놀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구청 거기서 이 지적 공부를 여기서 관리하고 있구나 이거 이해가 되는 거고. 그다음 예 네. 아니 그다음에 아니 이 공부하려면 그걸 알아야 돼. 그다음에 법원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있어. 가가지고 등기과 1층에 가서 거기 예, 무인 발급기도 다 있으니까 열람등도 한번 끊어보고 거기 공무원도 뭐나 등기관들이 뭐나 쳐다보고 등기소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등기관이 아니야. 그래서 그 각 계장 정도가 돼야 등기관이에요. 그 저 접수에는 이런 사람 등기관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아 접수 받아서 이렇게 해주고 있구나. 방문 신청하면 이렇게 하는구나. 전자신청은 우리가 오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다 되는구나. 이런 내용들을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해보면 공부할 때 아 왜 이원적 공시방법 왜 여기 통지해주고 이게 시청 구청 이게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등기소가 움직이면서 이해가 되는데 한 번도 안 가본 분들한테 백날 설명해봤자 그때는 아 그렇구나. 근데 그렇구나 했는데 돌아오면 아무 생각이 없어. 다음 주에 와서 물어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 왜? 머릿속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절차법은 이 등기나 지적은 절차의 대부분. 이 절차는 실무적인 감각이 필요해. 현장에서 한번 본 사람들은 금방 이해 가는데 보지 않은 사람은 머릿속에 입력이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어린애들 예를 들어서 한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나 한 고등학교 이전에 아직 머리가 막 아직 클 때 이런 사람들은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반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뇌세포가 맨날 죽어가고 있는데 기억은 우리 들으면 까먹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해는 가. 아 원리 아 그렇게 되겠다 되겠다 이해 가는데 이게 머릿속에 남아있지라는 거야. 그래서 남아있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경험이 중요. 그래서 경험을 해봤냐고 물어본 거야. 이 경험이 있으면 거기에 연결시켜서 이해하기가 쉽고 또 한번 딱 이해하면 기억이 오래가.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런 경험이 없으면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기억이 금방 사라져버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공시법을 공부하려면 평상시에 시간 내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공부 안 되고 참 머리가 답답하고 뭔가 바람 좀 쐬고 싶다 이럴 때 엉뚱한 데 가지 말고 구청 여기 대전 같으면 구청 여기 서구청 유성구청 거기 민원실에 가서 지적과가 어디에 물어보면 여기야 건축과 저기고 여기 다 얘기해줘. 그 뒤에 지적과가 있어. 그 앞에서 그 있는 사람들 하는 행동을 모르나 잘 보세요. 거기 보면 뭐 측량을 접수하러 온 사람들 여러 가지 있어. 그럼 측량은 지적 측량은 거기 앉은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옛날 지적공사지 지적공사 직원들이 출장 나와 상담하고 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가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시청 군청 구청에 가서 거기 출장 나온 직원들한테 상담해서 측량을 신청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있고 그 뒤에 지적과가 있고 지적서고도 그 아래에 비치돼 있어 다. 그러니까 그런 걸 눈을 한번 보고 아 여기서 우리 공시법 시간 배우는 내용들이 여기서 하는 일들을 우리 배우고 있구나 이런 걸 좀 알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지루어지가 안 해. 근데 이게 전혀 감각이 없는 상태에 그냥 집어넣으려 보면 머리가 뛰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자기가 이론적으로만 구성해서 머리에 딱 입력할 수 있는 그런 그 뭐가 없으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쉽게 공부하려면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걸 이해를 해라. 그러면 등기도 쉬워진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면 공부하는 게 지루어지가 안 해. 근데 이런 걸 관심을 안 가지고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절차를 공부하려면 굉장히 지루하고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더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집에 가서 여러분들 게임하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그럼 드라마 줄거리가 있잖아. 그럼 한번 보면 줄거리 나오지. 근데 지금 이거 배우는 건 여러분 집에 가는 절차를 얘기해 주겠어. 학원에서 나가서 좌회전 10m, 우회전에서 20m 가다가 또 골목으로 돌아서 한 100m 가다가 우측 골목 올라가고 이렇게 한참 떠들어줬어. 그럼 이거 찾아갈 수 있겠어? 못 찾아겠어? 지금 내가 얘기 준 거 우리 집 찾아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내비 찍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근데 이 내비게이션 역할 하는 게 절차야. 절차가 내비게이션. 찍지 않으면 기가 해주면 지금 여러분들 스마트폰 보니까 옛날 스마트폰 없을 때 어떻게 했어? 우리는 사람들 전화번호 기억했어요. 왜냐면 수첩을 적었지만 적어서도 웬만한 거 기억을 많이 했어. 근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내 번호도 기억 못해. 일단 입력돼서 모든 거 입력해서 그냥 거기에 손안에 들어있지 모든 정보가 그 안에 있는 거야. 기억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력이 자꾸 퇴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력이란
연습할수록 더 발달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하는 좋은 방법은 일단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 경험이 있으면 그건 기억이 오래가. 근데 단순히 관념적으로 들었어. 들은 건 오래가지 못해. 내가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험한 사람한테 딱 얘기하면 머릿속에 그게 딱 생각나면서 머릿속에 딱 입력이 돼버려요. 그리고 이해가 확실하게 와. 근데 경험 안 한 사람들은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그렇고 끄떡끄떡은 하는데 돌아서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절차를 공부하려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최대한 살려야 된다.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쉬는 시간 아니면 시간 날 때 구청 등기소 가서 사람들 무엇 하는가 구경도 하고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와라. 그러면 조금 아 위치가 어디서 움직인다 이걸 이해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시 얼로 들어가서 이건 아까 했던 거니까 지우고 이 절차를 공부하는 게 등기법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세요. 자 이 과정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과정 세부적으로 이제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 이런 사전 행위를 해야 되고 이건 민법 시간에 법률행위에서 이 법률행위 물권법 이런 법리를 이해를 해야 이런 걸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라고? 꿰어야 보배다. 결국 앞에 떡이 있어도 떠먹을 수단이 없다면 내가 먹을 수가 없지? 만약 포크나 젓가락이 있어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물권 내가 이 소유권이라는 거를 돈 주고 다 샀다 하더라도 내 앞으로 떠먹을 숟가락이 없다면 젓가락이 없다면 내가 먹을 수가 없다 이게. 그럼 숟가락 젓가락이 그런 게 뭐냐? 쉽게 얘기하면 등기야 등기. 알았어요? 앞에 산더미 같은 큰 고기 바베큐가 한 마리 있어. 쳐다보고만 있으면 내가 배가 부릅니까? 내가 먹으려면 어떻게 돼? 잘라서 먹든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먹는 수단이 뭐다? 이 절차인 등기란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림의 떡이다. 물권 뭐라고? 그림의 떡이야. 소유권은 산더미처럼 여기 엄청난 대전에 큰 빌딩이 있는데 내 앞으로 등기가 내게 되는데 등기 안 하면 내 거야 하는데 아닌 거예요. 내 게 아니라니까. 등기를 해야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절차가 뭐다? 등기법에 따라 우리가 공부한 이 내용을 공부한다 이 얘기예요. 좀 감이 옵니까 이게? 예.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이런 등기 절차에 대해서 이제 공부합니다. 자, 이거 지우지 마시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거 지우지 마세요. 연결되는 거니까.